선생님, 이가 퇴계 선생님의 종택이라고 하죠?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럼 퇴계 선생님이 여기서 태어나시고 자라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퇴계 선생이 살아계실 때는 종가래가 종택도 없었고 초가집에서 사시다 11분 이사를 하셨습니다. 아, 예. 네. 퇴계 선생님 돌아가시고 난 뒤에 200년 지난 뒤에 영남 유림하고 문중에 돈을 모아가지고 지었습니다. 퇴계 선생 하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유학자시고 또 그 당시에 한국 나이로 70세까지 장수하신 유학자로도 유명하십니다. 본인은 건강하셨습니까? 본인은 건강하지 않았죠. 그 21살에 결혼하셔가지고 28살에 상처도 하고 네. 또 심지어 살림이 없어가지고 아들 둘을 갖다 저 밑에 처갓집에 그 농막으로도 보냈고 가정사도 이래 복잡하시고 어려웠지만 무엇보다 마음의 안정, 치심, 수양 활인신방이라든가 뭐 정자라든가 명상 이런 걸 해가지고 마음에 공부를 하셨습니다. 마음 공부를 예. 많이 하셨군요. 심지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58살 되던 해에 동짓달 29일 날 상당히 양력으로 12월 달 날이 추운데 네. 그 추운 방에서 절대 3일 동안은 아무도 접근을 하지 마라. 내가 앉아서 여기 앉아 있겠다. 젊은 생장성들이 와서 이 노인이 죽었나 살았나 싶어 손가락 춤을 문쳐가지고 창호집 딱 들어가 뜨다 보니까 부처같이 앉아있더라 추운 냉방에서 예, 그렇게 정신을 몰입을 하자네 정신을 확 비우고 때문에 추위도 잊어버린다 그래서 결국은 퇴계 선생님은 앉아서 돌아가셨죠 앉아서 꼭 성자적인 모습이라 그럴까 초인간적 그러니까 신선처럼 살다가 결국은 돌아가셨네요 그 신선처럼 뭐 산 것보다는 인간답게 사시다가 인간답게 돌아가셨다 네. 그래 생각하셔야죠. 활인신방에 대해서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사실 그 활인신방은 옛날 우리 영남의 선비들이 그 집집마다 조금씩 변형된 활인신방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네. 결정적인 시기는 퇴계 선생께서 공부를 하시다가 건강을 다치셔가지고 책을 보니까 활인심이라 그런 중국의 그 주건이라 그런 사람이 지금 그 책을 보시는데 아 이게 정말로 이러면 사람 되겠다 싶어가지고 상학을 그 편집을 하십니다. 네. 그 편찬하시는데 상고는 주로 마음에 관계되는 것, 요새 말해 힐링할 수 있는 법, 학원은 의서 약품으로 했습니다. 네. 퇴계 이황 선생님이 굳이 이 활인신방을 책으로 남기신 이유는 뭘까요? 제가 이 좋은 책은 그 내 혼자 하는 것보다는 여러 사람이 다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우리 다 같이 이웃이 잘 살면 내한테 오고 내가 잘 살면 이웃한테 가잖아. 그래가지고 활인신방을 했고 그 퇴계 선생님 목적이 그 소원선인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아주 선하게 되는 것이 본인의 목적이다 그래가지고 내 혼자 소유하는 것보다 많이 아는 게 좋죠. 그 당연하게 아래.
활인신방은 주로 앉아서 합니까? 대개 선생의 그 당시에는 주로 이제 선비 사회는 활동적인 사회보다 이제 동적인 사회보다 정적인 사회이기는 네. 앉아서 이제 좌식법으로 했는데 이제는 시대도 변하고 네. 좌식법보다는 서서 움직이는 입식법으로 전환을 시켜 갑니다. 일종의 말 트랜스를 합니다. 네. 예. 그럼 주로 앉아서 어디를 신경 써 갖고서 활인신방 세 가지 그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중간 그 저 방법 도인법만 그 생각을 해가지고 그 운동적인 그 기능만 생각하는데 존신법 그래가지고 마음을 수양하고 마음을 지키는 방법 그 존신법인데 그 치심을 해야 됩니다. 그 치심하기 위해 정작 고요하게 앉아가지고 묵상하는 명상으로 하고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이 활인신방 활동적으로 해가지고 세 번째는 음식물 방법인데 그게 보양지법 그래가지고 한데 보양지법까지 하면 좋지만은 1번, 2번만 해도 네 선생님 그러면은 태계 선생님의 활인신방 중에 한두 가지 좀 소개 좀 해 주십시오. 사실 여덟 가지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반인은 여덟 가지보다 한 가지만 바르게 해도 그게 활인신방이 됩니다. 네. 고치 격천구 그래가지고 뭐냐면 모든 그 두뇌가 일상생활의 제어적인 장치가 그 아닙니까? 이를 이렇게 36번을 칩니다. 36번? 예. 치면 네. 우리가 턱 운동도 되지만은 이게 뇌파에 가가지고 쇠마, 요새 전두엽이나 후두엽 이래가지고 네, 네. 쇠마에 가가지고 그 치매 현상을 예방합니다. 심지어 일하에 대개 선생님께서는 화장실에 가셔도 늘 앉으셔가지고 이 고치 격충구를 이거 이를 딱딱 했다. 네. 그래, 여러분들도 앉아 계실 때에 뭐 기왕 할인신방 꼭 장소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이를 딱딱딱딱 이렇게 쳐주실 것 같으면 치매 예방에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 되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꼭 눌러주셔도 손가락을? 예, 요게 이제 계열처분에 간장 네. 그 다음에 심장 잠깐만요. 요 엄지는 간장 간장 심장 그 다음에 신장 그 다음에 폐장 취장 요게 345가지 인간의 혈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 네네. 그, 상당히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쳐야 되죠?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하는 것보다 심심하잖아요. 뭐, 그냥 꾹꾹 누르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이들 같으면, 나는 착한 사람, 난 착합니다. 우리가 옛말에 말의 씨앗이 그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렇게 됩니다. 우리가 때리는 것도 아니고 예. 그냥 꼭꼭 눌러줘야 예. 됩니까? 예, 그 부분에 아. 예. 아. 둘, 셋, 넷, 여덟, 한 적어도 한 서른 명. 평소에 앉아서 하는 현대인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할 수 있는 동작 예. 우리가 50견 그래가 꼭 50이 넘었으면 그 목에 그 저 당기고 뭐 50견이 온다 이래 착각을 하시는데 요새 그 아들 20세 돼도 탈모증이 생기는 거 마찬가지로 그 전에 30대도 50견입니다. 어떻게 하지? 숨을 가다듬어가지고 이것만 잘 해주시오. 이렇게 부드럽게 올라가지고 딱 정점해가지고 머물렀다 내쉬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부드럽게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지고 하실 것 같으면은 아주 이게 힘을 빼고 이래 하실 것 같으면은 50견이 보이셔야 됩니다. 이거 현대인의 그 직장인의 필수적인 방법입니다. 선생님, 다시 한 번만 해주십시오. 예. 네. 자, 뭐, 쉽게 하시다. 꼭 격수를 이렇게 올라. 숨을 들이셔야 되죠? 예, 그럼요. 숨을 내쉬고. 아주 부드럽게. 부드럽고 어깨 힘 빼고 뭐야? 다시 한번 쭉 들으시고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10분씩 정도 천천히 자기도 모르게 50건 방식이 됩니다. 이 방법은 어디 가서 한번 이렇게 필요해 주시오. 왜 그래야 되냐면 바로 대개 선생 사사 우리 더불어 사는 사사 아닙니까? 공동체 의식 아닙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뭐 스트레스도 받고 많은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사는 게 좀 건강하게 사는 겁니까? 젊었을 때 흔히 하는 소리가 내가 아파도 돈을 좀 많이 버는 게 낫겠다. 사회적인 시달림이 있더라도 내가 승진을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전반적으로 합니다. 또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건강이라 그러면 우리가
돈을 갖다가 살 수도 없는 입장이고 돈만다 그래 오래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못 먹는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가난하다 그래가지고 일찍 죽지는 않습니다. 가장 오래 사는 사람이 마음이 편한 사람입니다. 그러기에는 마음을 피하가면서 항상 나 주위에 있는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 자기 것을 버릴 때 가장 오래 살게 되고 사회는 밝은 사회가 됩니다.